우리 아버지, 친정아버지, 친정어머니 성묘 왔어요. 여기 아버지, 어머니, 영수 거? 명수, 갑수. 갑수 이렇게 다 해놨잖아. 그런데도 그리 옮겨간다잖아. 가묘, 아들 묘 가묘 해놓은 거. 저거는 아버지, 어머니.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, 아들까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데, 친정이라서 오래간만에 왔네요. 아들만 알고.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. 언니들한테는 엄청 야박하게 하시고. 그래도 아들들 잘 되라고 그냥 그저 그냥 좋은 땅만 그 뭐라 그래 그거 땅 보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더라? 지관. 지관 찾아다니면서 땅 좋은 거만 명당짜리만 찾아서 댕기더니 풀만 우거하네요. 잔디가 다 죽고. 그래도 아들보다 사위가 낫네. 몇년 만에 한번 찾아와 봤어요, 아버지. 아니야, 할머니는, 아버지가 명당만 찾으니까 할머니는 또저 송정리에 있고, 할아버지에는 또 아래사슴날이라고 효자문 있는데 있고. 이걸 모르는 사람 묘야? 아,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이 팔아먹은 거구만. 이 묘자리가 아버지가 몇천만 원 줘도 안 팔아먹는다는 땅이잖아. 이상입니다.